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안석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보안결제 전문기업에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아주 특별한 기업과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페이케이티의 박서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모두에서 이 회사의 그 어떤 전문적인 그 주 사업 분야가 아마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보안 결제, 그다음 핀테크 플랫폼 이런 얘기인데요. 신문사 논설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죄송합니다는 아마 시청자분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는. 대표님 직접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처음 스타트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하면서 포커스한 것이 이 국경을 넘는 카드 결제. 그러니까 이제 커머스가 일어나면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면서 자국 내에서의 결제가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던가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크로스보더의 포커스에서 결제를 하게 됐고요. 그 결제 서비스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결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핀테크 기관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게 됐어요. 중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비자 마스터카드라든가 뭐 아니면 유럽의 은행들, 일본의 편의점이라든가 일본의 은행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의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국가에서부터 정산대금 한국으로 받아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커머스 관련된 송금의 업무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면서 저희 회사가 많은 자금들을 기업 고객의 많은 자금들을 취급하게 되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자금들을 틀리지 않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그 어드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자동화된 어드민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그 지금 현재 가장 그 큰 캐시카우인 그 세이퍼트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결제와 송금 사업을 하다가 또 그 후반에 가서는 이 플랫폼들을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사들이 또 저희와 비슷한 그런 업종의 핀테크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일일이 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플랫폼을 가져다가 빌려서 쓰는 형태로 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그 사업의 방향이 결제에서 송금에서 핀테크 플랫폼 제공 사업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기업 명칭부터 좀 알고 가겠습니다. 페이게이트? 네, 저희 회사 이름은 페이게이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개념에서? 예, 그래서 페이먼트와 게이트를 합쳐서 페이게이트라고 했고요. 네네. 그 뭐 사람도 그 장명을 하면 그 이름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페이게이트란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해서 여태 20년간 같은 이름으로 같은 대표가 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표의 20년 전에 사실 그 보안 결제 이런 시스템에 중점이 돼서 이렇게 창업을 했긴 했습니다는 그때 당시 이렇게 선각에 눈을 띄고 이쪽 분야에 진출하게 된 이런 그 어떤 창업 동기라든가 그런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창업을 하게 된 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그냥 내가 다닐 직장을 만들자 뭐 이런 취지였고요. 네네. 그리고 같이 창업을 한 동기하고 처음에 다니던 회사가 보안 쪽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알고 있는 노하우가 또 보안 쪽이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 제품을 핸들링하는 일을 하게 되면 물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얕은 그런 꾀를 낸 것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먼트를 해서 자금에 대한 딜리버리를 하면 이 물류나 이 배송에 대한 부담이 적겠다 이제 이런 그런 얕은 꾀로 그럼 우리가 페이먼트를 하자 특히 국경을 넘는 페이먼트를 하면 로컬에서는 분명히 경쟁이 치열할 거기 때문에 국경 넘는 페이먼트를 해서 여러 국가
특히 5대 기축 통화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너무 빠른, 너무너무 빠른 그런 아이디어였죠. 이제서야 그런 시장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98년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해보자라는 걸 이제 모토로 사업을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 핀테크 잠재력이라든가 또 지금의 그 시장 규모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의 어떤 규모 이런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는 우리 잠재력이라든가 세계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가이드라인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핀테크는 뭐 아시다시피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금융이 이 IT 기술과 만나서 핀테크가 됐고, 그러니까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IT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역사는 한국이 2014년부터 핀테크가 태동하긴 했지만, 네네. 사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핀테크의 그런 그 사업의 뭐 용어나 워딩은 그 전에 한 4,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네. 이 핀테크 기업이 송금을 한다던가, 핀테크 기업이 간편견제를 한다든지, 또 핀테크 기업이 뭐 자산 운용을 한다던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국보다는 글로벌, 그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5, 6년 정도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이 14년부터 핀테크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 한국의 그런 기술이라던가 아이디어 경쟁력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수준의 아이디어들이 이그 접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산업들이 많이 성장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또 마켓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핀테크가 대한민국에서 14년 이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즈가 좀더 이렇게 그 열린 그런 문호와 열린 그런 그 어떤 허들이 좀 적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네. 시장의 100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언뜻 이번 정권 들어서는 핀테크가 그냥 모바일 금융하고 좀 혼돈을 하시지 네, 않을까 그런 것 생각을 하는데, 같습니다. 네. 예, 전통 금융기관에서 하던 서비스의 모바일화하고, 그다음에 핀테크 서비스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핀테크를 잘 육성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에 와서 서비스하는 것은 굳이 오지 않아도 서비스를 하면 되거든요. 네. 현장에서 서비스를 해도 우리 소비자들은 글로벌 공룡들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경제나 금융 산업은 그 해외로 많이 우리의 어떤 파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더 멀리 봤을 때는 한국의 금융 주권을 계속 잘 지킨다고 하려면 전통 금융기관의 모바일 그런 금융도 잘 돼야 되지만,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육성이라든가 핀테크 기업의 파이를 키우고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크립토커런시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 와서 이렇게 핀테크에 대해서 좀 다소 주춤한 게 작년에 이례적으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 거래량의 한 20% 차지할 만큼 한국이 좀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 사회 병리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그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책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간 분위기인데요. 그런 것과 핀테크와 정책과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좀 소극적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안타깝게 생각하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이 이 크립토계에서는 월스트리트의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이 스스로 이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예, 네. 근데 사실 그랬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핫한데, 이때 정부가 스탠스를 그냥 좀 지켜보지라든지, 아니면 저걸 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보다는 이미 시장의 대세라고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그쪽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과 협업을 통하거나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단기간에 계속해서 그
구간구간별로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을 봐가면서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뒷짐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두고 보자 내지는 그냥 네거티브한 부분으로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규제할 거야라는 그런 입장만 가지게 되면 뭐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안전하게 갈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뒷단에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좀 더 스탠스나 입장이라든가 빠르게 대처만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나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네네. 예, 우리가 예, 그리고 또 더 예, 그 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글로벌 금융에 대한 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쉽고 우리가 이 들어오는 시장들에 대해서 막 놓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기업을 이끄실 때 경영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라든가 또 기업에서 어떤 이렇게 임직원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동력이 되려면 기업 문화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또 핀테크라는 건 좀 다른 것과 달리 좀 독특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우리 그 동료들에게 그리고 네네. 우리 임직원들에게 그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빠른 소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뒤 배경은 저희가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펙트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줄 돈에서 얼마만큼 조금 적게 준다고 해서 고객이 그걸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또 우리가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뭐 100만 원을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99만 원 했다고 해서 그게 용납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부터 99.9%는 X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동료들에게는 조금은 날카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회사는 뭐든지 또 이렇게 딱 떨어지고 퍼펙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리고 그래서 항상 신용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전화를 하기로 했으면 꼭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는 24시간 전화가 연결이 된다든지 예, 또 내가 고객을 만나기로 했으면 꼭 만난다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약속을 확실하게 잘 지키고 또 그리고 사내에서 동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물쩡 이렇게 그 대충 넘어가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 사실 좀 참기가 어려워요. 네, 전 네. 성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면을 우리 회사 전체가 좀 이렇게 그 흡수를 해서 모두가 좀 딱 떨어지고 뭐랄까 명쾌하고 또 그다음에 확실하고 대충은 없는 이제 그런 문화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슬로건은 광속 소통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냥 광속 소통 이렇게 하다가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고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광속 소통을 하자라는 게 이제 계속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메일도 그렇고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매출에 대한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업무를 할 때 광속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에러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상대방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오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투자해야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국경이 있다 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 국경이 없기 때문에 없죠. 해외에서 좀 많이 오히려 그 페이게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러브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그 해외 관계라든가 또 페이게이트의 글로벌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청자 여러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많은 러브콜 받지는 않았지만 네네. 유럽에서는 페이게이트가 현지에 진출하기를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았었었고요. 그래서 네네. 유럽에도 저희가 이제 기지를 하나 이렇게 오픈해놓고 계속 탐색을 한지 좀 됐습니다. 그렇고 네. 홍콩에도 저희가 이제 자회사를 둬서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금융 관련된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데 홍콩에서도 머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올해 취득을 했고요.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현지에 있는 금융기관이 저희 회사를 그래도 작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런 몇 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들하고의 그 페이먼트 수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은 회사지만 같이 제휴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 네. 위챗, 텐센트 그룹의 위챗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 네. 또 중국에 있는 뭐 상하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도 저희 회사가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에는 저희가 창업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그 일관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저희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계속 외부에 공시를 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그 시장에 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간의 업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모 파트너는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파트너가 미국에 있는 파트너한테다가 페이게이트를 소개했어요. 미국 파트너가 아, 알리바바랑 중국은 일하면 되는데 한국은 누구랑 일해요? 라고 했더니 뭐 몇몇 큰 회사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만나지 않고 이제 계약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작지만 신용을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한 그 분야에서 계속 업력을 쌓아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럽에서도 여기 와서 사업을 해보시죠. 뭐 두바이에서도 와서 사업을 해보시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레인도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요 근래에는 이제 크립토 관련된 산업은 스위스로 오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네. 예,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현재 지금 유럽에는 이제 우리 멤버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베트남에 현 또 법인을 만들어서 크립토 관련된 연구소를 하나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도 두 명 있는데 가까이 늘 울타리에 있는 식구들은 같이 밥도 먹고 이게 챙기는데 떨어져 있으면 항상 가족을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늘 걱정되기도 하고 아, 뭐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늘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 국내의 자금은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다 취급할 수 있지만 현지에 나가 있는 그런 또 자금들에 대한 운영 같은 것들은 저희가 풀리 자유롭게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또 항상 또 좌불안석, 노심초사 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기는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취급하는 자금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다져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뭐 20년이면 앞으로 그래도 80년 정도는 더 해야 그래야 회사가 좀 그래도 그렇다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름 명함을 내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는 그래서 보는지 국제기구의 그 월드 핀테크 협회를 그 이끌고 있다고 하시면요. 그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월드 핀테크 협회가 뭔지 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냥 핀테크 기업들이 나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요 국가의 나라의 그 핀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또 각 나라별로 또 보면은 뭐 작은 그런 협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그 기관들의 뭐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2016년에 만들어가지고 제 1회 월드 핀테크 포럼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월드 핀테크 포럼을 하고 나서 아 근데 그때는 국제기구 등록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그냥 우리 명칭 을 만들고 한번 해보자 하고 만든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월드 핀테크 포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럽에다가 국제기구 등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추진을 했는데 그해 첫해 저희가 이제 행사했던 그런 이제 예산이나 또 여러 그때 20개 국 이상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그 핀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그리고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이랑 같이 레포트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놨던 부분들이 국제기구 등록하는 데에는 좀 필요한 요건들을 저희도 몰랐는데 다 이게 이제 좀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국제기구 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덜컹 2년 차에 돼서 2회 월드 핀테크 포럼도 또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했었었고요. 네네. 올해도 월드 핀테크 포럼을 해야 되는데 예, 어느 달에 할 수 있을지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잘 네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대목은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나서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핀테크 관련된 그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솔직하게 이렇게 꽤 많은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걸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잠시 몇 가지만 사항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거는 있지 않고 네네. 뭐 그냥 저희가 열심히 일하거나 거의 봉사 차원으로 일했을 때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상을 주시고 이런 케이스가 몇 번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총리실에서 주시는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게 어떤 훈장이었냐면 네. 이 핀테크 사업을 98년에 해서 2000년쯤 되니까 정부에서 그 우리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하거나 또 아니면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산업은 우리끼리만 하게 되고 외국인은 전혀 여기에 같이 조인할 수가 없게 되는 모델이 되는데 안 됩니다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00년부터 해서 2007년, 8년, 9년까지 몇 년간을 계속 하니까 2009년, 2010년도에 이제 호민관실에서 보시고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타당한 말이다. 공인인증서만 써서는 우리가 커머스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벌써 이제 그 결제에 대해서 아. 예, 웹 표준 결제가 페이게이트가 얘기하는 말이 맞구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미 그때는 아마존은 웹 표준으로 원클릭이라는 그런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 때문에 그 특정 기술을 신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뒤처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해서 오랜 기간 이제 그런 그 목소리를 계속 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는 웹 표준을 지향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쪽하고는 조금 더 등 돌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수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유가 크로스보더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뛰게 되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크고 있고 다른 나라의 시장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 무대에 나가면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또 이미 홀대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배제받는지를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좀 애국심 내지는 우리 한국이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서 2010년에 그때도 벌써 발표하셨어요. 공인인증서가 꼭 그것만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대안 기술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그걸 채택하리라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 공인인증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 그럼 저희는 이제 좀 새로운 시대가 오나 보다 되게 기대를 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생했다고 훈장을 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간편결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려고 정말 낑낑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그런 동등한 기술과 보안 수준을 갖춘 그 간편결제는 지금도 책상 밑에 있고요. 이유는 저희 회사의 자본금이나 자산 규모가 작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편결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그렇다면 간편결제를 하려는 하는 기업은 최소한 이만큼의 그 자산 규모가 있는 회사가 하세요라고 발표를 하셔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또 시장에서도 또 한번 벌써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스마트폰이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 상에서 페이게이트 결제 모듈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단기간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나 사실상은 페이게이트는 그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 그 뭐 같이 연계된 그런 금융사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서비스를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슬펐지만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그 기억을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나 그때 이제 뭐 훈장 받은 거는 뭐 그게 저희 뭐 물론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2014년 15년에는 간편 결제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회적인 반응들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은 커머스 쇼핑몰이나 종합 쇼핑몰에서 간편 결제라든지 웹 표준 결제들이 좀 도입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그 막 이커머스 마켓에 조금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떤 그 매출이나 수익만 그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수익과 상관없는 거지만 계속 저희가 R&D를 하고 정부에 제시를 하고 또 시장에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애플폰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결제 하나 안 되는 나라였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초라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 예,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게끔 했던 거 뭐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할 거는 최선을 다했다. 예, 작은 기업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아쉽지만 예, 그래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소소한 것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저도 많이 오늘 배웠는데요. 네. 이제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인데요. 네. 20년 동안 이렇게 시청자분도 인터뷰하는 과정에 뭐 그 하나하나가 다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는 그래도 박 대표님이 좀 혁신성장,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의 그 입장에서의 혁신 성장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보면 그냥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커머스 시장이나 한국의 핀테크 시장에 조금 그냥 어떤 그런 조금 앞서가는 그런 그 선배로서 좋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이드했던 역할 뭐 그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미랄이 될 것인가 글로벌 공룡이 될 것인가는 다음 세대나 제 후배들에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한국
한국의 어떤 금융주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만약에 그 시장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정책이 받침을 못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거나 기대기보다는 차라리 국제무대로 자기의 어떤 그 시장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 페이게이트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지어는 페이게이트는 그 좋은 뭐랄까 좀 주의를 경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네. 관광 가이드. 예, 페이게이트는 관광 가이드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한 발 앞서가야 되는데 세 발, 네 발 앞서가면서 자기의 이익은 바라보지 않고 남이 뭘 할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인으로서는 또 잘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 돌아서 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밤을 새가면서 예, 그러면서 일하는 부분이 혁신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밑거름을 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토대를 계속 만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후배들에게는 글로벌하게 무대 시야를 시각을 돌려봐라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외국인도 한국에 와서 핀테크를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거쳐가 있는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박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페이게이트가 이게 부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 네. 이게 이제 시청자분한테는 약속입니다. 약속 계획인데요. 네, 네. 요 문제를 좀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게이트는 20년간 이 돈을 취급했다, 자금을 취급했다라기보다는 숫자를 다뤄왔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머니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업을 20년간 했고 앞으로도 아마 페이게이트는 머니 매니지먼트를 하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해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모두가 지금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깨끗하고 안전한 자금에 대한 딜리버리, 유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핀테크에서는 화두가 돼 있고 물론 금융업계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게이트가 더욱더 안전하고 그 깨끗한 자금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기업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그 기업의 플랫폼을 썼을 때에는 정말로 그 기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이 정확하게 그 매 그 돈의 이 매 달러, 매 원, 매 크립토마다 그 DNA를 정확하게 다 체크해서 스타트부터 경유지, 다시 출발, 도착지, 다시 또 돌아오는 것까지를 페이게이트가 완벽하게 잘 관리하는 기업이야라고 하는 예,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싶은 게 페이게이트 지금 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기를 공급을 하면 그 전기로는 다양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뭐 그걸로 수술하기도 하고 뭐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또 그걸로 뭐 나쁜 일도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과연 전기로 공급하면서 좋은 일만 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나 근래에는 더 우리가 분명히 연구를 하면 이 핀테크 기술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윤리까지도 좀 더 안전하게 어느 날 갑자기 윤리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착하게 사업하던 사람이 나쁜 쪽으로 변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페이게이트가 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래에는 많은 교수님들을 회사에도 막 초빙하고 막 쫓아가고 연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딥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 부분도 많이 같이 공부를 해서 저희 플랫폼에다가 지금 접목하기 위한 그런 저 자신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안전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자금에 대한 딜리버리 이거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돼보는 게 페이게이트의 목표입니다. 네, 꼭 그런 목표를 실현해 네. 실천해 이렇게 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네. 또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네. 이런 거 볼 때는 아마 거의 그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네.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는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 페이게이트 또 페이게이트 임직원 그리고 박 대표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은 이렇게 어려운 네. 자리를 나오셔서 방송에 임해주셔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네.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